저 올해 처음 와서 사장님이 잘 알려주셔서 그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는데 사장님이 얼마 전에 승진을 하셨습니다. 안 떠나실 거죠? 글쎄요. 각 잡고 만나러 왔습니다. MC 정은지입니다. 오늘은 마당발의 진심인 분들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한국마케팅부의 전은진 차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한국마케팅부의 조미희 대리입니다. 공항의 마케팅부,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? 운영하고 있는 전국 14개 공항의 이제 노선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일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항공사들이 운항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일,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여객들이 최대한 많이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하는 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 봉투가 있거든요. 저희 하나씩 열어볼게요. 이번 인터뷰는 연결할까? 확장할까? 라인팔 각입니다. 네, 이렇게 세 가지의 키워드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. 첫 번째 키워드, 연결입니다. 아무래도 팀 특성상 여객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.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 있으실까요? 특히 올해는 여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을 많이 했던 한 해였는데요. 글로벌 OTA인 스카이스캐너와 함께 일본인들 대상으로 저희 지방공항을 홍보를 했었고요. 오사사 TV하고는 김포공항이 얼마나 우수한 장점이 있는지, 오사사 제 스타일입니다. 네. 저희 그러면 오사사 TV 시청자분들께 일본어로 한 말씀. 마츠다 부쪼 가꼬이 데스. 마타 아이마쇼. 그렇게 영상을 보신 시청자들이 아, 무안공항이랑 김포공항을 한번 이용해 보고 싶다. 이런 댓글이 달릴 때마다 좀 보람을 느낀 것 같습니다. 점점 더 확장돼 지방공항의 미래를 그려보며 두 번째 키워드 확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더욱 다양한 국제선 확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. 노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운수권이라는 제도가 필요한데요. 그러니까 정부 간의 그런 운수권 협의를 할 때 저희가 협업을 해서 운수권을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. 또 항공 자유화 지역인 경우에는 항공사 마케팅을 통해서 노선을 만들고 있습니다. 특히 올해는 이제 김포 가오슝 노선이 6월 달부터 새로 취항을 했는데요. 또 그 밖에도 대구 울란바토르 노선도 신규 취항을 했고 내년부터는 이제 청주와 무안공항에서도 울란바토르로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이 생기게 됩니다. 그 밖에도 저희가 올해 또 큰 성과 중에 하나인데 김해공항에서 바르샤바로 갈 수 있는 운수권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또 노선이 실질적으로 또 취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지금 새롭게 개발 중인 국제선 노선이 있는지 저희한테만 살짝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? 현 상태로는 오사카와 이제 후쿠오카 같은 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지역에만 노선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수요를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히로시마라든지 그다음에 뭐 구마모토, 그다음에 나가사키 같은 좀 여러 지방 도시로도 노선이 많이 뻗쳐나갈 수 있도록 네, 집중을 하고 있고요. 중국 노선 같은 경우에도 노선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네,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로 많이 여행을 가거든요. 이런 니즈를 좀 반영해서 다양한 동남아 노선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같은 팀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말 못하셨던 여러 가지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. 게임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들 시원하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. 아, 그랬구나. 저는 정말 진심으로 우리 미희 대리가 책임감 있게 이 바쁜 팀에서도 해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랬구나. 저 올해 처음 와서 사장님이 잘 알려주셔서 그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는데 사장님이 얼마 전에 승진을 하셨습니다. 안 떠나실 거죠? 글쎄요. 예. 이 훈훈한 흐름을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키워드는 라인 탈각입니다. 최근 공항을 이용하는 비즈니스맨들에게 베세토 라인이 핫하다고 들었는데요. 베이징, 서울, 도쿄 이 노선의 앞글자만 따서 만든
베세토 라인이라는 명칭인데요. 이 노선들은 각국 수도와 매우 근접을 해 있어서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단기간 여행을 하고 싶어 하시는 여행객분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노선입니다. 베세토 라인을 이어서 서울, 오사카, 상하이 노선도 구축이 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상세호 노선은 제2도시를 연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사실 상하이가 중국 내 도시 GDP가 1위거든요. 그 다음에 오사카는 8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메가시티들을 서울하고 연결을 해서 좀 더욱더 노선을 활성화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신설하고 싶은 새로운 라인이 있으시다면 무엇일지? 저희 회사가 남미 쪽으로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리우랑 칸쿤, 서리칸으로 하겠습니다. 오, 서리칸. 스페인으로 한 달 살기를 그 이사 통지서를 받아놓고 그 빈 기간에 가고 싶었는데 3일 만에 부르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못 갔던 한을 풀기 위해서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갔던 그 이탈리아 로마가 너무 좋았어서 서로바? 네. 서로바! 아쉽지만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. 오늘 함께 하실 소감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게요. 이렇게 기회가 돼서 저희 마케팅팀의 업무를 소개할 수 있고 또 저희의 목표라든지 이런 걸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 오늘 또 마케팅 부서도 널리 알리기도 하면서 바깥에서 좀 콧바람도 잠깐이나마 쐬고 너무나도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. 네, 지방공항의 국제선 활성화를 위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또 모두를 대신해서 마당발을 자처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여기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. 지금까지 각 잡고 만나봄의 정은지였습니다. 그럼 안녕!